누구냐? 이 성 안에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는데 어르신은 오늘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모든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요즘 어르신께선 중요한 사업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귀빈을 모시러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나?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셔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지금 신월원에 계십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어르신에게 이르지 말아주세요. 우리 어르신께선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 여기까지만 하지. 우리 어르신과 무제공의 사업 얘기가 잘 끝나서 네 무례함을 잊길 바라라고.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사업에 아망치군의 가호가 있길.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네. 고마우면 맛있는 디저트 사줘. 경비병이 말한 귀빈은 오인단인 것 같네. 응, 그럼 신월원으로 가자. 신월원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가 섞여 들어가도 알아채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건 반드시 마련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파견한 수완은 별로 진척이 없다고 하던데 누군가 협력을 안 한다고. 맞나? 네. 원료를 구하는데 살짝 문제가 생겨 콜라피스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 상구야가 안 팔더라도 다른 사람한테서 사면 되니까요. 그럼 다행이고. 전에 말했었지. 우인단은 결과만을 중시한다고. 주문 완료를 위해 우인단이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만약 시간을 못 맞춘다면 우리는 공짜로 호의를 베풀지 않아. 잘 알죠.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실망시켜드리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성과를 확인해보지. 쉐, 빌어먹을 상구야. 무제공은 역시 우인단과 한통속이었어. 책벌레 쪽엔 진전이 있으려나? 어서 한번 가보자. 다른 볼일이 있다면서 신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장소만 바꿔서 책을 읽고 있잖아. 그렇군. 내 예상과 비슷해. 정말 예상이란 걸 해보긴 한 거야? 방법은 이미 생각해뒀어. 이 편지를 비운상의 가복에게 좀 전달해줘. 그럼 알아서 처리해줄 거야. 난 사정이 있어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편지의 내용은 굳이 볼 필요 없어. 때가 되면... 이게 글씨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안 봐도 전혀 문제 없다고. 그 사람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비운상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거긴 미월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상회잖아. 우릴 도울 이유가 없을 텐데. 미월에 와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야. 이것저것 버리는 사업이 많다던데. 그렇게 큰 상회가 도와준다면야 좋겠지만 정말 우릴 도와줄까? 그건 걱정 마. 내가 알기론 그들도 나처럼 의협심이 넘치니까. 이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편지를 읽는다면 반드시 도와줄 거야. 무제공을 단단히 혼내주려면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해. 그리고 난 이 일에 내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어째서? 상구야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거 아니야? 거사를 마치면 옷을 털고 자신의 공로와 이름을 숨긴다. 이게 바로 협객의 근본이야. 물 한 방울의 은혜라도 넘치는 샘물로 보답하라. 난 그저 은혜를 갚는 것일 뿐. 인정을 베푸는 것도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냥 책이 읽고 싶은 거잖아. 그럼 비운상의 가복에게 편지를 전해줘. 지금 아마 유리전 근처에 있을 거야. 내 말 무시하지 말라고! 실례하오만 부탁할 일이 있어. 우선 이 편지부터 읽어보시게.
편지요? 아, 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일단 편지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아,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저거 진짜 티바트 공용어가 맞긴 한 거야? 역시 이 글씨체는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글씨체가 아니지요. 두 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 비운 상의가 두 분을 모시도록 하죠.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두 분께선 유리정에 앉아 잠시 간식을 드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계세요. 저희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맛있는 거다!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손님 접대는 비운 상회의 필수 덕목입니다. 귀빈이 오셨는데 소홀히 대접할 순 없죠. 저를 따라 이쪽으로 오세요.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예 쫓겨날 줄 알았는데 책벌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오래 기다리셨죠? 비운 상회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제공은 돈과 권력을 모두 지녔으니 어지간한 수단엔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짓을 다신 못하게 하려면 상 어르신과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할 수밖에 없죠. 무제공은 콜 라피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니 리월에 모든 콜 라피스를 매입한다면 무제공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장인도 원료 없이 물건을 만들진 못할 테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그 녀석도 우인단한테 납품할 수 없겠네. 하지만 이렇게 넓은 리월에서 콜 라피스를 전부 사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까? 네. 단시간 내에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편지에 적힌 대로 두 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리월 시내에 점포가 몇 곳 있어요. 지도에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암 거연에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콜 라피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드려야 돼요. 마지막은 바로 상구야가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응, 시내 점포 세 곳, 승암 거연, 상구야, 기억했어. 물론 구매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와, 모라를 이렇게나 많이? 유리정을 통째로 빌려서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일은 예전에도 몇 번 있어서 이젠 익숙합니다. 두 분은 거래만 성사시켜주세요. 운송과 같은 번거로운 일들은 전부 비운상회에 맡기시면 됩니다. 구매가 모두 완료되면 비운상회의 창고에서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녀석 말하는 건 영 믿음이 안 갔는데 일처리는 제법 야무지네. 그럼 순서대로 움직이자. 먼저 리월항, 다음엔 층암거연, 마지막으로 상구야. 안녕 친구. 미안해, 물건이 다 떨어졌어. 다음에 다시 와줘. 아, 스네즈나야의 상품을 사러 온 줄 알았어. 콜라피스가 있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스네즈나야의 공장으로 보낼 거라 손에 나네. 수요가 적으면 관리하기가 번거롭거든. 미안. 아, 그렇구나. 아, 잠깐 생각 좀 해볼게. 좋아. 그럼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면 돼. 휴, 리월 사람들은 역시 돈이 많네. 그래서 살 거야. 뭐야? 살 거야?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모두? 미리 말해두지만 내 점포 규모가 작아 보여도 공급원은 일반적인 루트 외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도 있어. 정확히 얼마나 살 건지 말해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꺼내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될걸? 비운상회? 아, 그런 거였으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비운상회라면 문제없지. 어서 계약서를 쓰자고. 네, 바로 물건을 준비하지.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모든 콜 라피스를요? 사실 다른 손님들에게 콜 라피스의 주문을 받아놓긴 했는데 모두 구두상의 계약이라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이것저것 따지느라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죠. 비운상이었군요. 역시
리월의 상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계약서를 쓰죠. 다른 계약들이라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직 계약금도 안 냈는데요, 뭐. 장사판에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롭군. 역시 돈이 최고야. 다음은 충원 거연이야. 빨리 가자.